왜 이렇게 커지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구구 갤러리의 대표 구자민입니다. 여러분들 모시고 환영합니다. 박수가 제일 좋네요. 여태까지. 다시 인사드릴게요. 구구 갤러리 대표 구자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 그래야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그 뜨뜨미지근한 발음을 제가 싫어합니다. 아, 그런 식으로 전시한 적도 없고. 하여튼, 뭐, 오늘은 설수경 작가님 전시예요. 저는 여기서 구글러에서 꽤 많은 유명하신 작가님들이 회화 위주로 전시를 했는데, 도자 회화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대글에 페이스북에도 쓰긴 썼는데, 이제 작가님이 다다함과 화려함을 같이 갖고 계신 아주 오묘하신 작가님이세요.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이어서 이분을 초대하게 되었고,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작업을 하신 거예요. 딴 전시하고 이렇게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전시를 위해서 1년 꼬박 하셨어요. 그죠? 맞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인 전시가 되실 거고, 축하해 주신 분들 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 설수경 작가님 인사말 잠깐 듣고 또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설수경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자 회화 작가 설수경입니다. 이렇게 토요일인데 제가 와보니까 많이 지금 정체도 되고, 아우 한 분 한 분 제가 다 문자도 다 못 드렸어요. 근데 사실 여기 찾아오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바쁜 시간 속에서 이렇게 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미술평론 써주신 전환식 교수님도 와 계세요. 교수님이 제 작품을 보고 평론을 너무 잘 써주셔서 제가 또 중심을 잡고, 아, 프랙털 도자 회화라는 그 분야를 제가 이번에 미술평론을 받으면서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 결정류, 크리스탈 결정류 때 이 작업을 지금 5년 정도 연구하면서 실패도 많이 겪었고, 또 이 나온 결정류를 가지고 제가 또 온도가 낮은 온도로도 두세 번 들어가는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 이 결정류가 자기가 한 가마에서 한 6번, 7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데, 참 신기하게도 자기가 자리를 잡아가더라고요. 그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에서도 자기가 자리를 잘 잡고 이렇게 잘 피워져서 나오면 저는 신발 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작품이 제가 10개 정도 넣으면 한 2개 정도 건져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진짜 맞지가 않는데, 그래도 제가 이거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끌어낸 거는 제 나름대로의 그 작업에 대한 자부심, 또 남이 안 걸어간 길을 제가 한번 걸어가보자, 개척자의 정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왔는데, 제가 사실은 이 도장이 하기 전에 회화 작가였고, 또 이게 전향을 그 유럽 도자기를 접하면서 한 30년을 작업을 했어요. 유럽 도자기 예쁘게 그림 그리는 작업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만든 거에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대학원을 이제 전통 노예를 전공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만들어서 나온 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연구를 해서 좀 빼낸 작업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칼라 부분에서 아직 우리나라의 도자기 작품을 가지고 칼라를 뽑아낸다는 걸 여기 오신 분들, 좀 도예 작가분도 계시지만 되게 어려워요. 사실 유약 아니면 난료를 써서 이게 고화도에 불을 견뎌내고 나온 작품들은 칼라가 되게 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내고 연구하고 한 30년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임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단체로 얘기돼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결정료를 뽑아낸 걸 가지고 한 일주일간을 놔둬요.
놔두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걸 뽑아내야 되는데, 아, 여기가 또 어떤 단계를,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떤 작품이 나올까를 일주일 정도 놔두다 어느 순간에 탁 포착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작업을 해서 예쁜 양귀비꽃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유니버스나 이런 오로라처럼 신비스러운, 제가 진짜 유영을 하면서 어떤 뭔가를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상상 속에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제가 상상했던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예. 그 작품을 뭔가 간단하게 이제 작품의 세계, 작업의 과정까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 하여튼 이게 쉽게 나오는 작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술이 발명이 아니라 발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 발견의 시간이 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많이 고생하셨고요. 아, 오늘 그 축사는 그 평론을 굉장히 멋있게 써주신 변환식 교수님이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전환식입니다. 저는 한성대학교에서 게임 그래픽을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 설 작가님하고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그 토프하우스라고 하는 이사동에 있는 그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설 작가님도 같이 전시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서, 좋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회화를 제가 주 작업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이제 게임 그래픽을 가르치지만, 대학을 다닐 때는 도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시도를 이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가 잊고 지냈던, 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때 이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백자 하게 되면 청아백자나 달항아리나 뭐 이런 것들 주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통 백자 중에는 당삼체처럼 아주 화려한 그런 백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되게 멋있어요. 되게 예쁘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 다 해외로 나가가지고 그 멋있고 아름다운 그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그 백자를 우리는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설 작가님의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자 역사를 쓸 수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둘러보면서, 제가 이제 과거에, 저는 홍익대학교를 나왔는데, 홍대 그 교수님들 평론을 좀 써준 적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리고 숙대 교수님들께 좀 써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말았죠. 그러다 말다가 설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아, 내가 평론 하나 써야겠다. 이분은 좀 돋보이게 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이 이제 도자기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시편이라고 해가지고 유약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칼라로 만들기 위해서 조그만 이제 그 도자기 조각에다가 유약을 이렇게 발라서 그걸 이제 가마에 넣고 결과를 보고 그걸 다시 데이터화 시키고 또 다시 실험을 하고, 이걸 수천 번을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그 칼라나 광택을 이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 또 다른 어떤 용복합을 시도했다.
이건 새로운 우리나라의 도자 역사를 쓸 수 있는 분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과 또 앞으로의 가능성, 이 모든 부분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크게 격려해 주시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관계 설립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원래는 출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오늘 못 온다고, 정말 죄송한데 못 온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처음에 제가 작년에 마음먹었던, 아, 이분을 어떻게든 돋보이게 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출장을 내일로 미루고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크게 성장하실 설 작가님께 큰 박수 한 번. 감사드리고요. 여기 뭐 십자민 관장님하고 저 신영영 선배랑 또 김병구가 작가님, 뭐 구홍 작가님, 뭐 저기 저 학교 선배님도 와 계시고, 저 우리 동생도 와 있고, 기자 형기자들 와 있고,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우리 그 김석준 관장님 잠깐만 오세요. 여기로 잠깐 오세요. 그래도 저하고 이제 먼저 알고 해서 설 작가님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한번 꼭 봐라라고 해서 저한테 프레스를 엄청 넣어서 제가 이제 설 작가님하고 연이 되게 하시는 분은 김 관장님, 김석진 관장님. 이걸 잠깐 오셔서 그래도 감회가 있으니까 짧게 30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첫 번째 작품 얘기하기 전에 알면서 그 갖고 있는 인연이라는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10년째 설 작가님과 같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음악회 기획 사무실 하면서 음악 기획을 하는데 우연치 않게 작은 연일음악회 형태로 해서 갤러리 콘서트를 하다가, 그때 저희 갤러리 좀 예쁘다고 해서 작가분들이 한 열대 분이 오셨어요. 그때 계기가 돼가지고 10년 전에 만났는데 지금도 같이 잘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같은 공간에서 갤러리하고 카페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10년 동안 봤는데 정말 변한 게 없어요. 그 작품이나 열정이, 작품이 뭐 예쁘다 이런 얘기 참 많이 있는데 편하게 나올 것 같은데 전 옆에서 보니까 알잖아요. 쉬는 날이 없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작품에 대한 열정, 뭐 하나 하면은 거기다 또 윤곡하고 붙이고 색감을 얹고, 이 작업 자체가 모든 작가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설승은 작가님의 그 노력 때문에 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것만큼 또 많이 앞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는 부탁드릴게요. 제가 전시할 때마다 전에 제가 살짝 많이 봤었는데, 오늘 여러분께 해주실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 앞에서 작품을 찍으시든지 작품을 같이 사진 한번 찍으세요. 찍으셔서 카톡 메인 사진으로 해가지고 한 달만 올려주시면 서수경 작가는 세계적인 작가가 될 겁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갤러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빨간 딱지예요. 뭐 뻔한 거고요. 그거는 알아서들 하시면 되고요. 어떤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 아까 맨 처음에 오프닝 제가 소개도 안 드리고 노래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음악이 그렇게 사람을 끌어 모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미술, 예술은 모든 걸 다 끌어들일 수 있어요. 자, 아까 오프닝 멋있게 해주신 분은 이성충 바리톤입니다. 이성충 바리톤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정식으로.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바리톤 이성충이고요. 네, 저는 성악을 전공하고 지금은 지휘를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문화계에서 또는 합창 또는 성악계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제가 첫 번에 처음 불러드렸던 곡은 그 아일랜드 그룹의 그 시크릿 가든이라는 그룹의 곡인데요. 이게 원래는 스프링 오브 송 오브 스프링, 그래서 이제 봄에 부르는 노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0월에 오는 멋진 날이라고 이제 가사가 바뀌어 제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부르는 노래가 맞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불러드릴 곡은 이탈리아 그 나폴리 지방의 아주 유명한 곡으로 여러분 학창 시절에 가창 실기를 한 번씩 봤던 곡인데 오 솔레 미오 오 나의 태양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이 전시회와 또 귀를 즐겁게 하는 제 노래로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솔레 미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주하러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풍경이 그랬지라고 아마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예,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조준암 선생님 작곡의 산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데 물긴는 아가씨 모습이 또 치면 덥구나 농료는 알바게니로 풍년을 바라보면 눈부신 아침 햇빛에 고금이 넘치네 만년 무려온들 시타선리하랴 좋다! 망아지 오는 소리는 언덕을 넘는데 흐르시는 물 사이로 풍년을 바라보면 담배인 얼굴마다 웃음이 넘치네 야 벚꽃 담배 흔 마을 천년 만년 노려온들 싫다선니 버려 이성충 애벌레 아닙니다. 성충입니다. 이성충 바리톤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앵콜은 안 돼요. 이제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설 작가님 마지막으로 이제 축하드립니다 할게요. 제가 설 작가님 하면 축하드립니다 큰 소리를 외쳐주시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저기 음식이 준비된 대로 가서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 나누시면서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득영 작가님! 다시! 이거 파토예요, 파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시 하세요. 자, 하나, 설득영 작가님! 축하합니다! 두 번 왜 하세요? 다시요, 다시. 자, 한 번 더. 자, 설득영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저 옆쪽으로 가셔서 자연스럽게 준비된 음식 좀 드시면서